님들, 날씨 무슨 일이야? 님들 감기 안 걸렸어요? 나 뭔가 감기 걸린 것 같아. 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와, 날씨 진짜 찬바람이 대박이다. 나도 진짜 원래 저녁에 안 나간단 말임. 근데 어제 그거 테스트 후 장인대전 프로필 찍어야 돼서 오랜만에 미용실 갔는데 5시간 걸리는 거임. 와, 보통 미용사 쌤이랑 말하면서 막 하잖아, 머리. 근데 나 잤어, 그냥. 꿈꾸면서 잤어.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저녁이었거든요? 9시인가? 엄청 추운 거야, 진짜. 와. 막 손다리 막 엄청 떨리고. 지금 장갑에 목도리에 모자에 완전 풀 장착하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날씨면? 아, 나 뭔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일어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 목소리는 괜찮나? 목소리 좀 괜찮은 것 같네, 생각보다. 나부리 카이사? 사람들 많이 해요, 나부리? 아니, 님들 카이사 아이템 엄청 많은 거 알아? 진짜 나,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카이사가 일단 AP로 갈수 있잖아. 아우, 손 시려. AP로 갈수 있는데, AP로 가려면 이제 칼날비에 이런 걸 내가 정리를 해봤어. 너무 많은 거야. 메모장 어디 갔지?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어우, 공책이 안 펼쳐져. 아무튼 AP로 갈 수도 있고, 그냥 AD 칼날비로 갈수 있고, 크라켄, 돌풍, 크라켄 징수, 유령무이 올려놓고, 크라켄 구인수, 몰락. 크라켄 몰락 구인수. 크라켄 유령무이. 크라켄 유령무이. 돌풍 고연포 무대. 크라켄 유령무이 무대. 크라켄 라위. 크라켄 유령무이 라위. 부여왕 무덴. 여기서 이제 나보리까지 추가되면은 크라켄 유령무이 나보리 가나요? 또뭐 하나 있었는데 카이사템 뭐였지? 너무 많아. 갈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그래서 진짜 상대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뭔가 AP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골라 골라. 히드라? 히드라는 뭔가 안 가보긴 했는데, 아, 사람들 템을 좀 볼까? 고수들의 템. 카이사. 챌린저 언딜. 이분은 크라켄 유령무이, 크라켄 징수 유령무이 아니면 아씨 다 다른데? 굼드라도 가셨다. 굼드라 1코어로. 어렵잖아. 크라켄. 이거는 크라켄 나보리 굼드라? 제일 잘 뽑히는데? 상대를 보고 정해야겠어. 구인수도 해보고 싶다. 아, 이거는 크라켄 징수 무대? 아니, 크라켄 징수 유령무이 무대. 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어제 쉬었다고. 카이사 연습을 해야죠, 오늘도. 크라켄 유령무이 라위.
아이오. 님도 근데 원래 이렇게 겨울이 빨리 왔나? 갑자기 왔나?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당황스러워. 내 목도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작년 겨울에 쓰던 거. 하위, 요즘 또 코로나 유행한다는데? 코로나랑 독감이랑 내가 감기에 걸린 건지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다. 목이 뭔가 좋지 않은 느낌? 슬픈 줄에서 피가 들끓는 그런 느낌이야. 살갗이 눈이 되게 침침하고 피곤하고 이런 게 감기인 건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손시렵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가 뭔가 망한 것 같아요. 약간 초딩 같아요. 너무 매직으로 쫙 펴놔가지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 집에서 대충 찍었는데. 모르겠어. 그냥 사진을 평상시도 많이 찍어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임. 대충 올렸다. 그냥 약간 차분한 느낌? 차분한 미니언들이 안경 쓰고 있으면 좀 생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같아요, 지금. 내 초등학생 때 모습이 떠올라. 와, 근데 미용실 갔다 오니까 너무 기빨림. 어떻게 5시간 동안 뭔가를 하고 있었어. 머리에 약간 외계인 같이 생긴 뭔가 기계랑. 처음에 매직으로 머리 쫙 폈을 때 약간 애니에 나오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애니 주인공. 그래가지고 너무 피니까 이상해가지고. 밑에만 살짝 말고. 펌도 하고 매직도 하고. 저 얼룩이 너무 어색하다. 첫판이거든요. 갑자기 롤 감을 잃었어. 내가 여길 바꾸고 말겠어. First blood. 롤 어색해. 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살아남고자 한다면 절대로 멈춰선 안 돼. 공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렙 찍고 가는 게 좋은데. 나 1렙이요? 아, 나 정한데? 잠깐만. 이거 맞아? 급한데? 너무너무 급하게 했어. 이건 1Q 풀 쓰더라도 풀 써보는 게 맞았는데, 좋네. 날 보기만 해도 미치라던데, 이 껍질 속은 그들과 같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아, 나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컴퓨터? 아니, 뭔가 감기 걸려서 그런가? 몸이 되게 피곤한 느낌? 님들 컨디션 괜찮나요? 컨디션이 겁나 이상하네? 내 피부는 생존으로 빚어져 본능으로 연마됐다. 마음에 드는데? 그런 느낌일까?
Yes. 내 정보가 미션 너무 건드렸어.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룰루는 항상. 아, 근데 요즘 룰루 많이 안 해요. 요즘 원딜로 대회 나가가지고 거의 원딜만 해서 가끔씩 해보는데 할 때마다 이기더라고요. 할 때마다 잘. 아, 미니언 왜 이렇게 만들어? 미니언을 방해해서. 뭐야 너? 볶음밥. 나 저거 먹을 수 있나?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모임? 나 꿈꾸는 건가? 뭐지? 초판 정글이 와서 죽어. 서폿이 미니언 건드려 죽어. 다행이다. 티켓을 돌리길 잘했어요. 내일은 더 추우려나? 진짜 밖에 나갈 때 목도리 필수야. 얼굴을 꽁꽁 싸매버려야 돼. 나도 그 생각했는데 방금 초록색 장이라. 근데 와사비 맛있음? 너무 맵지 않나? 난 저거 못 먹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먼저 공격한다. 막 간장 같은데 샤브샤브 먹을 때 와사비 풀어놨는데 그냥 안 넣어는 먹거든. 좋았어. 이 피부는 나와 함께 존재. 나와 함께 사는. 뭐지? 나 잠깐만, 나 룰 하는 거 맞음? 나 뭔가 이상한 거 같아. 뭔가 뭐지 우리 팀? 약간 적팀이랑 같이 게임하는 느낌? 뭐지? 모임? 너무 최악의 판인데? 아, 다야도 군들이 가나. 군드라의 나불이 잘 어울리겠는데? 자야는? 카이나보다? 동반은 모든 걸 먹었지. 공허가 지나간 자리엔 적을 무조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와, 8분의 바텀 깨진. 대박. 오, 이거 마스터 계정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은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다 감기 걸려서 힘든 게 아닐까. 기침하면서 게임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나 감기 진짜 안 걸리는 편인데 목도 잘 안 아픈데 목이 좀 이상하다. 진짜 너무 추워. 원래 발도 절대 안 시렸는데 발도 시렵더라고요. 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수면 양말. 근데 밖에 나갈 때도 이제 수면 양말 신어야겠어. 근데 다이소 수면 양말 진짜 부드러운 거 아시? 다이소에 가면 한번 봐봐요. 완전 부드러워. 나 어제 잘 때 그 패딩에 털 있잖아요. 패딩 모자에 붙은 털 그거 떼가지고 그거 만지면서 잤다? 나 그런 감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행복하더라고. 신기하죠. 촉감놀이. 하지만 감내할 가치는 충분해. 보상은 여기까지. 사냥 다시 시작된다. 야, 나 원래 계절 겨울을 좋아하는데 막상 겨울이 오니까 좀 싫은 것 같아. 나 여름 좋아. 여름이 제일 좋아. 여름의 그 햇살, 따뜻함, 그게 뭔가 그립지 않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완전 낮에 완전 밝고 날씨. 맞아, 요즘 해가 빨리 져. 아, 그리고 저번에 롯데월드 갔다 왔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거. 롯데월드 한 번 더 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아, 그 물 나오는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추워가지고 운행도 안 할 듯. 난 살아 돌아올 수 없던 자들을 위해 여기에 왔다. 봄 돼가지고 따뜻해지면은 롯데월드 가야겠어. 어, 그때 매직패스 구입했어요. 그거 보니까 그때 금요일이었나? 그래서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매직패스 없으면은 진짜 거의 못하는 수준? 사람 엄청 많았어. 돌아와서 마저 끝내주지. 근데 좀 뭔가 신기하더라. 매직패스 하면은 그냥 줄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탈 수 있는 거니까. 우와, 대박.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가려면. 아니면 진짜 사람 없는 평일에 가거나? 근데 평일에도 뭔가 많은 것 같아요. 평일에 막 애들이 다 학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가는 뭐 개교 기념일이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겁나 많이 와. 매직패스 사면 다 바로일걸요? 다 바로. 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매직패스 사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완전 직방으로 들어가고 거의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95%? 아, 겨울이니까 에버랜드 갈까? 에버랜드가 눈썰매장 있잖아요. 눈썰매장 12월부터 하나? 에버랜드 눈썰매장 개꿀잼이야. 엄청 높은 곳에서 내려가. 롯데월드는 포기하고 눈썰매장을 가야겠다. 모르겠어, 얼마였지? 그때 내가 결제 안함. 나중에 주긴 했지만.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때 롯데월드 간 멤버도 같이 놀기로 했는데 계속 어찌어찌 하다보니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네, 우리 팀은 항상 미드를 안 막을까? 미드가 가장 중요한 모임? 모임!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이거 오픈이야. 모르겠어, 저 사람. 뭔가 약간 페이스를 놓쳤나봐. 약간 손이 점점 녹고 있는다. 으으으.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 나 진짜 님들 특혜도 공지 봤죠? 장인대전 카이사로 나가는데 나 진짜 잘하고 싶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티어가 다들 진짜 한 다마첼? 그런 느낌이라. 아니, 마그마첼? 겁나 짱고수들 모임이란 말임.
그래서 뭔가 조팀원들이 막 챌린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좀 터질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진짜 어떨지 상상이 안 돼요. 가서 내 실력이 거기 사람들이랑 어떨지? 매직 간 거? 아마 그거 결승 가면 오프라인이거든요? 거기 가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중계 화면에? 아니 나 머리 진짜 맘에 안 들어. 아니 나 뭔가 머리가 모르겠어. 내가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스크림 할 거예요. 12월 초? 내일이 근데 12월.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언제 할지 모르겠네. 아 맞다 써낸. 맞아요. 나 머리서 많은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맨날 나 미용실 갈 때마다 미용사 쌤이 머리숱이 엄청 많네요. 갈 때마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숱 좀 쳐주세요 이러고 엄청 많이 쳤거든요. 근데도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많대. 보여요 진짜? 그리고 나 약간 곱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싫어서 매직했는데 지금 머리가 쫙 펴지긴 했거든요? 근데 머리 감으면 안 된대요. 어제 매직했는데 이틀간 감으면 안 되고 머리도 묶으면 안 된대서 지금 머리 풀고 있어. 맨날 집에서 머리 묶고 있는데 밖에 나갈 때도 좀 불편해요. 잘 때도 막 되게 신경 쓰이고 이거 묶으면 자국이 남는데요. 자국이 남아서 안 사라진대. 매직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이런 건지 몰랐네. 불편한 건지. 안 할 걸 그랬나봐. 어제 5시간 걸렸어. 5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핸드폰 보기도 너무 귀찮은 거야. 졸리고 그래가지고 자고 진짜 꿈꾸면서 잠. 뭔 꿈꿨는지도 기억 안 나네. 완전 오래 걸리죠. 머리도 길어가지고 막 안쪽까지 막 싹싹 펴주겠다면서. 근데 나 미용실 갔을 때 생각을 한 게 아니 미용사 쌤 좀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난 5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서서 계속 머리를 만지고 있을까. 엄청 배고팠어요 하면서 막 계속 꼬르륵 소리 들림. 밥도 먹고 갔는데 너무 존경스러워 미용사. 근데 누가 머리 만져주는 거 되게 좋다. 머리 막 감겨주니까 좋았어. 미용실 오랜만에 가가지고 진짜 그거 한 몇 년 뒤에 몸에 바로 막을 것 같아요. 건강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내일도 머리 감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약간 지금 머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젖은 김? 그런 느낌? 김 같아요 김. 그래서 오늘 또 헬스장 가서 등 운동하러 갔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야. 불편했어. 아 어제 패치 안 했나? 아, 오늘 패치 하나요? 아, 다음 주에 패치 하나. 군돌아 너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탱커 버프 된다면서? 헐 맞아요. 나 어제 두피 마사지 받았는데 완전 시원했어. 계속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함.
완전 세죠 카이사. 이 맛에 카이사 한다. 게임은 지더라도 킬은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 이럴 때는 초시계를 사서 데스를 줄여. 지금 끝났으니까. 공포 때문에 다 물러가는데? 근데 발라줄게. 손이 안 움직이네? 약간 꿈꾸면서 한 게임 같다. 근데 킨드 이랩갱이 좀 그거였다. 좀 안 좋은 갱크? 안 오는 게 나은 갱. 이거 1점일 텐데, 이게 좀. 잉. 강등을 보고 싶진 않으니까. 100점짜리로 가야겠어. 손은 풀렸다. 109점 계정을 올립시다. 저 프로필 사진 원래 사진관 가서 막 찍으려고 그랬는데 막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셀카로 찍었죠. 타이머 맞추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계속 찍어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보냈어요. 아 근데 뭔가 그런데 되게 큰 대회라 잘 나오고 싶어가지고 미용실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뭔가 사진빨이 잘 안 받아. 약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그런 생각 들어 맨날 사진 찍을 때마다. 저 진짜 이상하게 나와요. 진짜 에바임. 저 진짜 실물파인데 이게 실물을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는 카메라로밖에 못 보잖아요? 하루필름에서 일단 처음 찍어봐가지고 마스크 쓰고 찍었는데 다음에 한번 벗고 찍어보려고요. 근데 뭔가 마스크 쓰다가 갑자기 벗고 찍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일단 사진이 그냥 어색해. 카메라랑 너무 안 친해. 카메라랑 언젠가 친해지겠죠? 친해지길 바래. 아 뭐야 민키님 설마 새채우님? 나도 마스크 벗으면 근데 뭔가 각도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어쩔 때는 괜찮다가 어쩔 때 이상하다가. 근데 오늘 진짜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밖에 돌아다녀가지고 심지어 어제 미용실 갔을 때 미용실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거 알죠? 집순이 특! 한 번 나갈 때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올리브영 갔다가 안경점 갔다가 만두 하나 포장했다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돌아댕겨가지고 감기 걸렸나봐.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야. 눈도 안 떠지고 눈의 크기가 절반이 됐어요. 아니 밖에 지나가는데 그 만두집에 김 엄청 펄펄 나는 거 뭔지 알죠? 하얀 색깔.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냄새가. 요즘 만두집 엄청 많아. 겨울이라 그런가? 맞아. 바로 쪄가지고 주는 거. 씨, 한 번 나왔다고 너무 피곤해. 나 오프라인 대회 어떻게 나가냐? 경기장이 서울이랬나? 아니,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할지, 대회. 어떨지도. 진짜 저희 팀 응원해줘, 댐. 근데 나 그냥 버스 탈 것 같아, 왠지. 팀 너무 잘해서. 저희 팀이. 탑이. 아, 근데 이분. 어디를. 정지당하셨다고 저러는데. 그리고, 미드가. 제드구구님, 제드, 율천고님, 최현우, 그리고 이수연, 카이사, 성훈, 블리츠. 이분이 아마 챌린저 천점이랬나? 첼. 잠깐, 우리 팀 3첼이야? 마그마? 딱 봐도 버스강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분을 랭크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어떤지 알아요. 진짜 그 다른 제드랑 진짜 달랐어. 약간 1인 캐리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좀 제드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진짜 그런 느낌? 나는 그냥 파밍만 하다가 그냥 앞에서 이제 문도랑 우디르가 맞아주면은 뒤에서 때리고 블리츠가 끌어주면 때리고 내가 조금 딜 넣으면 제드가 죽이고 그런 느낌? 짱이죠. 펜타킬은 당연히 뺏어야지. 그니까 탱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약간 카이사 판임. 솔직히 조합만 보면은 카이사가 캐리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제드님이 캐리할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AP로 가야 되나 그러고 부캐에서 AP 카이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두 판 해봤는데 우리 팀이 겁나 템 핑 찍더라고. 카이사 템 뭐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게임이 힘들더라고요. 라인 좀 겁나 힘들겠는데 또. 사실 블리츠도 AP고 문도도 AP 있고 우네로도 AP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오레이디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나 좋아하더라. 아, 모르가나라서. 모르가나의 쉴드를 믿을 수 있을란가? 나 진짜 애니 안 본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이 사람 숙련도 꽤 높다.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 구석구석을 찌르고 실핏줄에서 피가 들고. 안경 쓴 중학생 이 사람 모르가나마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괜춘하게 함. 큐 잘 맞춤.
아니 진짜 나 이거 감기에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모르겠다. 뭔가 약간 조금 걸린 것 같아. 다행인가 오히려? 어. 아 다음은 다 맞았어. 그런가? 아 이럴 때 딱 병원을 가야 되나? 아까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점심에.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가지 말자. 잘 먹고 잘 자면 낫겠지 이랬는데 살짝 후회 중. 무릎 꿇어라.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 쟤네 1렙 엄청 세는데. 몇 초에 가자고? 난 살아 돌아올 수 없던 자들을 위해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역법이잖아. 어떤 슬슬 라인에 보이지 않을까? 안 보이면 합류하고.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어. 아 슬로우 때문에 더 맞는구나. 때릴 수가 없다는. 오 유채화 풀 뺐는데? 케이덕 신수도 내가 더 잘 먹었어. 미달이 없어가지고 아씨 너무 무섭다. 이거 바루스가 엄청 아프거든요 은근. 미리미리 플래시를 써야 된다. 적을 처치. 이 사람 맨날 나랑 랭크에서 만날 때마다 저 소리에 나랑 만나면 이긴다고. 한 다섯 번 만난 것 같은데. 와 근데 저 머리 매직하고 아까 말했나? 매직하고 안경 쓰니까 초등학생 같아요. 나 진짜 나 버스 탈 때 현금 내면은 초등학생 요금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키가 커서 안 되려나? 머리를 쫙 펴놓으니까 너무 뭔가 어려 보여. 근데 어려 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키 168. 근데 이게 좀 옛날에 재본 거라 키가 정확히 모르겠다. 건강검진 할 때 재봐야 돼. 님들 그 텐스토우님 채널에서 뭐 아니 유튜브 그 이벤트 있거든요? 뭐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면 추첨해가지고 그 결승 티켓 주는 거? 그거 노려봐요 한번. 오프라인 대회니까 직관할 수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음. 도찰 괜히 떨렸군. 녀석들의 약점을 노려. 라인전이 빡세요. 아 근데 거기 생각해보니까 바루스도 나오는데 상선님 바루스 장인분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좀 그 호응할 수 있는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아니었어. 룰루 이럴 때 룰루 맞춰야지 되는데. 이러면 이제 라인이 힘들어지. 맞아가지고 약간 한 명을 점사하는 구도를 나와야 돼. 우리가 미니언 껴서 싸우면 안 되고 카이사 큐 미니언에 분산돼서. 고모의 첫 번째 규칙. 이건 진짜 맞춰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킬 먹어. 야 이거 Q 맞춰주고 킬 줘야 되는데 Q 안 맞춰주고 바로스한테 죽고 킬도 먹었다? 뭔 소리야?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미니언 껴있고 이미 Q 못 맞추는데 어깨 싸움 점사각 안 나오고. 아니 이제 내가 바로스한테 맞잖아. 여기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여기 남을까? 야, 로맨 가세. 자기가 못 맞추고 달려.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돈을 받는 것 같아. 아니 다시 보기로 봐볼까? 6분? 6분쯤? 난 못 봤거든? 킬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거기서 안무빙을 치지? 모르가나는 그 각을 본 거잖아. 봐봐야겠어 놓친 게 있는지. 근데 좀 서포트 할 때 라인전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불편하단 말이야 솔직히. 모르가나가 룰루 상대로 힘들기도 하고 내 피부는 쟤네가 라인전 세기도 하고 본능으로 연마되었다. 근데 그래도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 모르가나가. 근데 편하지 않아 이 사람. 했다 방금. 야, 딱 이런 느낌 좋은데. 근데 우리 뭔가 호흡이 안 맞는 듯. 은근 쟤네가 이상한 거. 쟤네가 안 맞는 건가? 그쵸 쟤네가 바로스 룰루가 원래 라인 좀 최강이란 말이야. 근데 방금 룰루가 물리는 각이 나온 게 좀 이상하긴 해. 사실 룰은 상대적인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우리가 진짜 힘들어야 돼. 진짜 미니언 막 두 배 차이 나고. 애니 좋네. 바로도 진짜 싫다. 라인 종이 너무 세요. 카이산 약한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내가 여기 바꾸고 말겠어.
아이고. 아, 나 미도 오나? 여기서 궁이 있었다면.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너무 찰지다. 용서는 어려운 법. 하지만 감내할 가치는 충분해. 모르고 난 건 잘 맞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카르가 나는? 근데 이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똥조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요즘 케이틀린도 살짝 한물 가지 않음? 나 랭크에서 본 적이 없어. 저 아래서 난공화하게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막 라인전 밀면서 압박해야 되는데 요즘 갱 많이 와가지고 프리시즌으로 바뀐 다음에 좀 돼. 케이틀린 하기. 맞아. 모르가나. 나도 옛날에 모르가나 했었는데 좀 챔피언 안 좋아서 접었어. 아니 궁을 쓰면은 궁을 여러 명 맞추고 싶은데 여러 명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다 도망가더라고. 그게 너무 슬퍼서 챔피언은 나랑 맞지 않다 바로 접어버렸지. 녀석들이 실수하는 팀이에요. 어, 우리 폭풍도 좋다. 애니가 갇혔다. 모든 합류하네. 강자들을 위해 여기에 왔다.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어. 시야가 없어가지고. 파괴했습니다. 야수에게 먹이를 주든가 스스로 먹이가 되겠습니다. 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고 싶긴 한데. 아, 뭔가 할 것 같은 느낌. 와, 바로 저 동시 찍었다.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의미다. 보고 배우도록. 이거는 구인수 가야겠다. 몰락에다가 쟤네가 다 그거네. 좀 약간 단단한 친구들? 구인수 몰락 가면은 쉽게 죽일 수 있을 듯. 살아남을 수 있어. 끊겨요? 카이사, 새로 고침해도? 기회는 바로 그때 오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뭔가 트위치 막 많이 끊기지 않았나? 요즘 거의 안 끊기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끊기나? 아, 구인수 할 거면 그거 가야 되는데. 게임 퀴즈나 너무 늦었다. 와, 이게 큐를 아낄 거 그랬나? 몰락. 몰락에 구인수 할 거니까 하나 팔고. 어, 비에고는 이 코어 떴는데? 크라켄 몰락? 정글이 템이 빨리 뜨나? 구인수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연탄? 딱 구인수까지 나와야 센데. 크몰구. 아니, 냄새 나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나. 미용실 갔다 오면 그 냄새가 너무 좋아. 게임 운영이라는 게 없구나. 그냥 싸우는구만. 우리 팀이 세면 뭔가 오히려 독이 된다. 어둠 속에 도사리. 세다고 막 싸워 가지고. 이젠 그 암흑이 내 안식처. 헤어 제품 냄새. 아, 에센스 같은 그런 냄새? 독한 건 진짜 독한데 안 독한 건 진짜 좋아. 약간 사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1200원. 정초진 발사. 애기가 있어야지 뭐 할 것 같은데. 한타 하더라도. 오! 어, 뭐야? 와우, 이달리가 총 맞춰서 죽은 거임? 뭐야, 뭐야. 기억은 어디서 나온 겨? 다 터진다. 4대 이럴 리 없었지? 올라프도 좋은가 봐요.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요즘 다 약간 AD 챔피언들 그런 메타? 오임? 방금? 신기한 딜이 나왔네? 뭔가 딜이 예상이 안 돼. 요즘 원딜이 진짜 숟가락이라니까? 다른 아이 엄청 센데. 아, 저거 먹을걸.
모델 CS 60개야 뭐야. 모델 CS 안 먹고 그냥 붙었네. 20분에 60개면은 야, 난 월라프한테 상대가 안 된다. 헌터 때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느낌. 여기 저 팀은 헛붓이 두 명인 거야. 우선 여기까지. 사냥은 다시 시작된다.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카이팅도 할만하겠지? 이렐리아 모델 상대로 피해고 프린스까지 뽑고 싶다. 뭔가 바루스 있을 때 이렇게 가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바루스 있고 적팀 탱 있고. 뭐야? 내 피부는 생존으로 빚어져 피하고 본능으로 연마되었다. 좀 밀어? 포탑을 파괴했어. 포탑을 파괴했어. 게임 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지? 저게 억제계를 파괴. 바텀 메타가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포탑을 파괴했어. 이러고 있는 것인지. 와, 짱스. 저 목은 모데카이저보다 레벨이 낮아, 완전히. 이런 건 상체 메타 한 몇 개월 가겠죠? 적어도 반년? 길면 반년? 아 진짜 길면 1년? 뭐야 다 뺐네. 화목잭이다. 피우 괴물들 너무 재밌어 보여. 탑이랑 정글 언제는 그냥 피우고한테 원콤인데. 팀원이 좋구만. 엄청 연승 중이다. 7연승 중. 아니, 3코 뽑아봐야 되는데. 구인수 뽑고 딜해보고 싶어. 님들 물 많이 마셔요. 감기에 물이 좋지 않을까? 너무 차가운 물 말고. 근데 난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지. 그래 내가 어제 특이도에 감기 조심하라고 글 썼는데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 추워졌으니까
패딩 장전하고 댕기세요 이랬는데 아 내가 감기 걸림. 바카스? 바카스 먹으면 좋아요? 바카스가 뭐였지? 생김새는 아는데 무슨 맛이었지? 오늘 카페 손님 완전 많았어요. 날씨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따뜻한 거 시켜가지고 따뜻한 게 만들기가 귀찮거든요? 너무 귀찮았어요. 하루 종일 우유만 데웠어. 어딘진 비밀. 그런데 약간 체인점 카페는 샷 뽑는 거 몇 개예요? 한 번에 샷 몇 번 뽑을 수 있음? 우리 카페 한 번에 두 잔밖에 못 만들어. 기본이 한 샷이라고? 뭐지? 두 샷이 아니고? 그거 두 샷, 그니까 뽑는 기계가 몇 개 있어요? 뭔가 많을 것 같아, 그런 체인점은. 우리는 체인점이 아니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밖에 못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까 바닐라 라떼를 8잔 시키는 거야. 그게 정말 귀찮거든요, 만들기? 빡셌어. 그걸 다 포장해달래. 포장하는 것도 귀찮아. 저 카페에서 잠깐 알바해요. 근데 그만둔다고 했는데 알바생이 안 구해줘가지고 한 달째 더 하고 있네요. 그거 거품 내야 돼서 우유를 데워야 돼. 스팀 기계로 수증기 뽑아내면서. 룰루. 근데 우리 카페 뭔가 그만두면 슬플 것 같아. 저희 카페, 아, 또 멀티서치 해버렸네? 아씨. 깜짝 놀랐네. 실버 계정 나와서. 해바님 꽝꽝. 우리 카페 음료가 진짜 맛있어요. 커피도 너무 맛있어. 일반 칼바람 1권. 하리부님 일반 1회. 꽝꽝. 아, 룰렛 확률 더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렸다. 그니까 이거 다 언제 그거 해요? 일반 게임 듀오 9회, 일반 7회. 아메리카노 5,500원이라고요? 연남동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싸? 헐, 약간 나 그런 거 본 것 같아. 막 인스타 감성 카페 막 그런 데 가면은 막 맛있는 거 예쁜 거 막 있는데 계산해보면은 영수증 3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 막 서울에 유명한 데 그런 데 가면은 통장이 통장된다. 연남동 한번 가봤는데 좀 약간 예쁜 분위기? 되게 좀 뭔가 약간 들판 같은 거 있고 가게가 이렇게 쭉 일렬로 있고 사람들 막 강아지 데리고 막 노래 듣고 막 그런 느낌. 예쁘던데. 저 최근에 압구정 갔다가 병 느꼈잖아요. 압구정 되게 너무 고급지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다 옷이 막 명품이고 그래서 병 느낌.
친구랑 압구정에서 밥 먹으려다가 무슨 덮밥 하나가 3만 원인 거 보고 아, 압구정은 안 되겠다. 압구정은 안 돼 이러고 돌아갔지. 근데 좀 처음에 가면은 원래 뭔가 나도 기빨렸어. 처음에 무서운데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강남이 편해요. 강남을 많이 가봐가지고. 강남을 처음 갔을 때 20대 초반인가? 그땐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강남이 편한 동네가 됐어. 깜빡 한번 하고. 근데 진짜 백화점 가면 기빨려. 약간 냄새부터가 들어서자마자 그 뭔가 향수 그런 향기가 나는데 그런 게 뭔가 싫어. 조명도 빡세고 약간 피곤해.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아메리카노가 만 원이지? 거기 사람들 수원이 최고. 수원이 가장 편하긴 해. 우리 동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부러웠어. 압구정 갔을 때. 와, 사람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막 옷에 막 진짜 가방이랑 신발이랑 막. 동탄도 좋은데. 신도시 약간 지나다니기 민망할 정도던데? 압구정 가니까? 나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뭔가 빡세게 꾸몄어야 됐나. 그래서 나 결국에 압구정 가서 PC방 갔잖아. 아, 근데 강남도 비싸. 처음에 강남 갔을 때 소주 가격 보고 깜짝 놀랐잖아. 동네마다 술 가격이 다르다? 아, 이거 수학에 놨어가지고 라인전 유지력이 너무 없는데. 여기 와줬을 텐데. 나 아메리카노도 뭔가 파는 데마다 맛이 달라. 맛있는 데 맛있는데 맛없는 데 맛없어. 커피의 그 원두의 맛의 차이인 건지 뭔지. 이거 진짜 삼거리에서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치 보여주면은 너무 손해. 뭔가 롤 하루 쉬다 왔다고. 롤 되게 어색하다. 약간 나 모르겠어. 게임의 그런 판의 흐름? 한 판 한 판당 애들이 생각하는 거랑 나랑 다르다?
카페 알바 완전 재밌어요. 아까 저랑 적성이 잘 맞나봄. 일단 그런데 뭔가 일할 때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좋아요. 웃겨. 매니저님이 나랑 뭔가 코드가 잘 맞아. 나랑 MBTI도 똑같아가지고. 깽깽이 발로 갈까요? 나중에 나도 카페 차리고 싶어. 좀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레시피를 조금 배워놨어. 필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나 원래 제가 잔치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잔치국수집 하려고 했는데. 먹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겠죠? 먹는 건 재밌지만 하는 건 재미없을 수도. 계속 밤에야 있는데. 보라색만 났어. 뭔가 이 징크스를 수확의 낯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옆에 있는 사람 딱 그런 느낌?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익추로 돈이나 벌고 싶은데 쉴드도 줘야 하니까. 신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다 뭐겠지? 이렇게 싸웠는데? 아이고 나 스탑이 났나? 그냥 그 상태인가? 아군을 당했습니다. 이걸? 못 잡을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사일이 위쪽이라 우리가 딱 집 갔으면 깔끔하긴 했는데. 근데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징크스가 집 안 가더라도. 이게 적팀이 안 보이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게 거의 90% 확정이라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오더라고. 저 날씨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니 징크스라 이게 또 경당하기가 너무 쉬워. 뚜벅이. 헐 우리는 추워졌다고 다 커피 사러 오던데. 추워져가지고 다들 따뜻한 라떼 한 잔 손에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려고. 근데 진짜 밖에 날씨 보니까 이게 장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옷장에 있는 장갑을 꺼냈어. 이제 따뜻하게 돌아댕길 수 있다. 아니 저도요. 저도 카페 가면은 따뜻한 거 먹어요. 무조건. 아니 차가운 거. 날씨 추워도. 이 몸이 추운 거랑 목에 들어가는 거랑 달라. 목에 들어가는 건 차가운 게 짱이지.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은데. 물 같은 것도. 물도 너무 차가운 거 먹어가지고. 맞아. 따뜻한 거 조금 먹은 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불편해.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나도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좀 힘들다 이번 판. 이거 바로스 키우면 다 없는데. 이미 컸긴 함. 케일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케일 봐주는 거 좀 아쉽다. 미드 바텀 봐주지. 뭐야 아칼리 찰지잖아. 우리 아칼리 갱 안 왔어. 아칼리 도와주지. 잘 큰 바로스 그냥 3초 컷인데요? 나는 랭크에서 바루스랑 징크스 나도 하고 싶은데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너무 뚜벅이잖아. 저게 진짜 죽는 게 너무 쉽단 말이야. 카이사나 이즈리얼 이런 거 할 때랑 너무 달라서 죽는 속도가? 아 멋있는 것 같기도. 랭크에서 바루스 징크스 꺼내는 거. 뭔가 징크스 한 사람들이 좀 멘탈이 좋은 것 같아. 계속 버텨야 되니까. 지나가. 에이 이거 하지. 메시아 매줌. 그냥 사이로스가 앞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공평하게 나눠 쓰자고. 빨리 치지. 미드 밀리기.
분명 무슨 일이야. 뚜벅이 언제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옛날에 친구 중에 미드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글들 때문에 자기 머리 진짜 빠진다고 흰머리 났다고 막 그러던데 난 아직까진 흰머리는 없다. 빠지지도 않고. 근데 난 초등학교 때 오히려 흰머리 있었던 것 같은데? 흰머리가 아니라 새치인가? 요즘 흰머리가 없어요. 약간 개판 메타구만. 중간에서 재밌어 보이네. 공속이 완전 빨라. 저 원딜 서폿으로 돌리고 서폿 걸리면 서폿 타고 있어요. 원딜 민으로 돌릴까? 아, 나 원딜 민으로 돌리지 않았나? 나 뭘로 돌렸었지? 딱히 서폿을 할 이유는 없는데, 진짜로. 원딜로 대회 나가니까 카이사를 해야 한단 말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이사만 해야 돼요. 신기하죠? 픽이 정해진 뱀픽 따위 없다. 아니다, 근데 뱀픽 있을걸요? 하나 밴할 수 있는데, 그니까 밴을 하는 게 사람을 밴하는 거요. 만약에 상대팀에 카이사 밴한다. 그럼 나 이제 대회 출전 못 하는 거지. 너무 슬플 듯.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빈나가면 게임 못할걸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탈락한 팀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이긴 팀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사 벤당해도 원딜로 한 명 또 있을 거니까 그분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진짜 지면은 뭔가 떨어지는 게 깔끔하지 않아? 약간 2군으로 합류해가지고 이제 10명이서 같은 팀인 거임. 난 2군이 되긴 싫어. 출전 못하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 제압되었습니다.
맞아, 이겼는데 벤 먹으면 못해. 근데 솔직히 카이사 벤 하겠음? 상대팀 누구야? 자라는 원딜러드 겁나 많아요. 코뚱이님, 미스포춘 외길인생님, 땅우양님, 어린이즈님 다 있는데 카이사를 벤한다고? 절대 벤 안하지. 난 무조건 출전. 봐야겠다. 혜진 언니가 뭔가를 올린다고 하던데 뭔가가 올라왔나 보네. 뭐야? 왜 세지? 뭐지? 그 상태 뭐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광희의 미덕 체력이 증가합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탱커 서포템이 좋아졌네. 삼각코어 탱템? 어떤 거? 근데 뭔가 좀 효율이 난 별로 같아. 가끔씩 막 진짜 엄청 잘 큰 애가 있다 그러면 중사화는 갈만한데. 나는 그것 좀 좋아하는데, 3, 4코어로 적팀 잘 컸을 때 김행 가서 원딜이 맞을 거 내가 대신 맞아. 약간 무조건 팀 지키는 그런 위주의 템? 내가 단단해져봤자 이제 내가 물리진 않으니까. 난 약간 좀 우리 팀 뒤에서 봐주니까. 그리고 또 징크스가 앞에 있고. 우리 한타는 약간 공돈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야 먼저 깔끔하게 따고. 급하게 모여서. 아지르가 엄청 잘 컸다. 공격적이다. 잘한다. 도망가네.
한다고? 아니면 한타를 보내야지. 이것도 쟤네가 빨린 건데 우리가 또 지네? 맞다. 회복 많이 된다. 아군 615. 3초마다 52만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게임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힐이 뭔가를 하기 빡세 보이는 걸? 그냥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뚫지? 힐? 타이밍 다 놓쳤는데? 먹겠다. 될 것 같다. 속도 빨라서. 참 빠른. 우와. 징크스 캐리력 뭐야? 무자비해. 신기하다. 되게 당당하게 잘한다 진짜로. 난 징크스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팀이 룰루여도 뭔가 룰루를 안 믿어서. 8연승. 아, 또 튕겼다. 튕겨서. 이거 뭐 해결 방법 없나요? 나 게임할 때마다 이 화면에서 가끔씩 멈추는데. 하루에 막 한두 번 정도? 여기서 뭘 눌러도 그거 먹통이야. 작동이 안 돼. 재부팅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재부팅하기 너무 귀찮은데. 재부팅을 방송은 안 꺼집니다. 컴퓨터만. 이거 재부팅 많이 하면 컴퓨터한테 안 좋지 않아요? 강제 종료하면 모니터로 그냥 끄는 거 아니
본체를 그냥 끄는 거라. 계속 이 버그 걸려가지고 강제로 종료하고 있어. 나의 컴퓨터. 작업 관리자도 안 돼요. Alt F4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게 몇 연승이야? 8연승? 저번에 8연패 했었는데 그거의 보상. 근데 좀 난 팀원 게임이라고 느껴. 솔직히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막 모르겠어. 프리시즌이라 그런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돌리겠습니다. 언제 믿으러? 바레인? 내년 2, 3월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짜 가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실감이 안 나. 한 2월쯤 돼야지 실감 날 듯. 우리 브라질 팀이랑 붙는다고요? 그거 나왔어? 어디서 보심? 아 진짜? 저 모름 상대. 우리 지금 그러고 보니까 슬슬 연습도 해야 되는구만. 브라질 잘하나? 축구는 브라질이 잘하지 않아요? 근데 레이디스는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요? 롤은 한국이 최강 아닙니까?
뭔데 뭔데 나 볼래. 뭐라고 올라옴? 이거 뭐야 귀여워. 언니 하이용 고생했어요. 나랑 닮았다. 너무 귀여운데 진짜로? 아니 가자 바레잉 뭐야? 아니 가자 바레잉도 바레잉 4개월도 1위네 크루빙보. 아 나랑 똑같은 얘기했네. 나도 이때 아 뭐야 혜진언니 마스터 100점이었는데 다 1위네 이러고. 저번에 시연이를 만났는데 시연이 유튜브에 만난 거 박제 해도 되니? 그래서 마음대로 했는데 아니 썸네일 이걸로 해도 되냐고 썸네일 보낸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최선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최선이래. 알았어 그럼 그대로 올려. 뭐였지 썸네일이? 썸네일 내 캐릭터에 그 검은색 기만하는데. 아 맞아 나 이렇게 만들었었지? 아 근데 정말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재능이 없나봐요. 아니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아니 혹시 오늘 올라온 영상도 썸네일 보셨나요? 오늘 올라온 것도 좀 이게 끝이거든요? 뭔가 그렇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많이 다시 눌리고 야? 이때 적팀 내가 카이사? 이언니 말자. 아 이거 내가 이긴 판이다. 말자한테 끝에 보면은 오 잠깐만 이건 또 뭐야? 뭔 게임이지 이거? 이거 우리 팀 신드라 서폿이랑 나랑 학살해가지고. 언니 뭐야?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았어. 한 번도. 뭐야 근데 이 언니 왜 머리 잘랐음? 갑자기 애들이 게임을 안 하네. 뭐지? 핑. 아 진짜 수현이 왜 나랑 할 때가 맨날 이기는데 개킹받네. 점수 자판기야 점수 자판기. 으아아 아프. 다음 판도 아, 만났나? 무서운 말 좀 하지마. 아 다음 판 아니군. 그러면 이 언니 실제로 단발한 건가? 혜진쿠는 장발이 예쁜데? 장발인데? 아니 진짜 머리 긴 게 난데? 머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귀엽네. 이거 옷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튜버 옷도 자기가 입고 있는 걸로 되는 거야? 이거 옷 진짜 혜진 언니가 입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 신기하네. 아니 나 좀 버튜버 보기 좀 힘들어. 약간 뭔가 약간 오글? 그런 느낌? 아, 그랜드 마스터 바텀 유저라고 해놨는데 그랜드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을까? 마스터잖아? X 그냥 마스터 바텀 유저. 아니야, 버튜버에 적응하고 싶지 않아. 뭔가 좀 난 진짜 뭐지? 그렇다고 이제 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버튜버도 아니고. 아니 저 진짜 캠방하고 싶은데 카메라랑 진짜 너무 안 친해서 언젠가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조금씩 막 그런 장인 초대석도 나가고 뭔가 조금씩 이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아직은 어색하다.
꽝꽝.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근데 저 룰렛 은근 해전데. 난 물러서지 않아. 언젠간 좋은 게 걸릴 겁니다. 님들 그거 봤음? 응? 링크가 안 열려. 왔어? 이거 뭐 이벤트 하는데. 그 퇴근에 이게 되네 하는 순간을 쇼츠로 공유해주세요. 이벤트 선물 장인 토너먼트 결승전 티켓 커스텀 티셔츠 스킨 12월 16일까지 근데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쉽나? 나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까먹었네. 아싸 카이사. 상영꾼이냐? 이제 카이사 승률 50% 찍었다. 빵퍼였는데 꾸역꾸역 올렸어. 대박이지. 계속 카이사만 해가지고 나 장인 대전 나가면 1등. 1등 아니면 2등? 뭔가 그냥 조합이 우리가 너무 좋아 보임. 일단 문도 오디르 해서 아, 끝났다. 내가 딜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 저희 팀 엄청 잘 맞습니다. 이번 대회는 좀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티어가 높은 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말 안 하고 알아서 오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 안 하는 중. 이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껴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원래 아이지만 끼다가 이게 좀 소리가 찰지더라고요. 2022년 버전. 이거 메이플 스토리 리스톤이야. 게임은 롤인데 브금은 메이플. 이 갑옷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뭐야? 제드 서포트 함께 살아남았으니까. 딩거를 죽이겠다 이건가? 깜빡 한번 하고. 아, 오늘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오늘 팀은 좋아가지고 오래 하면 좋은데. 감기 기운 때문에 내일 병원을 가야겠다. 아 근데 병원 가기 너무 귀찮아. 뭔가 병원 미용실 막 이런 거 너무 귀찮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엄청 세다.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니 하필 딱 어제 미용실 가기 전날에 잠을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구쳐가지고 잠을 안 잤는데 거의 그렇게 딱 밤 거의 밤새고 미용실 갔다가 밖에서 찬바람 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니까 몸이 안 좋아진 기분. 하, 나무잖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노스킨이야 딩거. 난 살아돌아온 없던 자들을 위해. 싸움 아니면 도피라고?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뭔가 할 게 없는데? 빌어도 좀 부담이다, 제드. 그니까 살면서 처음 봐 제드 서포트. 여기 마음에 드는데? 저기 학살 중인데. 뭐지? 또 벌써 끝남. 망하면 안 되는데 바텀 경우지 말고 탑갱만 제발 탑 좀 살려줘. 요즘 탑이 지면은 좀 못 이긴단 말이야. 약간 기도 메타야 요즘. 탑이 이기길 기도해야 됨. 파밍할 건데 수확의 낫이나 살까? 버려선 어둠 속에 도사리 같으려. 이젠 그 암흑이 내 안식처지만.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적이 미천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해. 가이사, 천천히 해봐. 살아남고자 한다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고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뭔가 킬 딸릴 일이 없을 것 같아. 무한 파밍. 내 방식대로 사냥을 시작하자. 파밍하다가 합류하는 쪽으로. 길이 정조준. 아야. 좀 많이 와졌는데. 내가 여기 바꾸고 말겠어. 생존으로 빚어져 본능을 만나다. 움직이는 대상이 더 오래 살아남는 법. 뭔가 긴장감이 없네. 저번 없었나? 내 이름은 이즈리엘. 끝장내기. 항상 아무 뜻인 곳을 상상하고 거기서 절대 오지 않을 새벽을 기다리는 거지. 완전 재미없다. 거기 있었어. 이거 소프트 너프해야 돼. 이 아름다운 곳은 내가 지켜낼 거다. 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때문에 못 나가겠어.